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화요일 저녁, 금은 시황. 오늘 좀 특별하게 조금 소개시켜 드릴 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EM과 코스피, 예, 이머징 마켓, 네, ETF입니다. 예, 그거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큰 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영상을 꼭좀 참고 좀 하시고 예, 너무 코스피만 보지 마시고 예,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보시라고. 그래서 한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짬짬이 예, 공부가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고 주민센터 가시면 예, 한부모 가정 문의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의치 않으시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352분 실천하고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하십니다. 네, 기술적 공부를 잘 해야지 나중에 진짜 무한 양적완화라든가 어떤 위기 시에 우리 현금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많이들 공부들 하시고요. 요게 EEM입니다. 자, MSCI Emerging Market ETF입니다. 네. 요 파란 선이요. 코스피고요. 똑같습니다, 모양이. 맞죠? 여기만 조금 틀린데. 예,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2018년 여기 고점을 지금은 넘은 상태고요. 얘는 그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월봉상에서 뭐가 나왔냐. 예, 고점에 저항을 받아서 슈팅스타 나왔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에서도 도치캔들 이후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죠? 네. 그죠? 네. 흐름이 아주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예, 삼성전자가 편입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2월 14일 날 주가는 지금 내려와 있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커플링 하니까 코스피가 먼저일 수도 있고 얘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글로벌리 이머징 마켓의 ETF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운영하는 애들이 삼성전자를 넣었다 뺐다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량 조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잘좀 같이 좀 여러분들도 그래서 EEM 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잘좀 보시고. 그러면 14일 날, 내일 그러면 15일 날 그게 찍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예, 코스피가 2762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얘는 역사적 고점이 12월 10일입니다. 미리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리 선반영해서.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얘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선반영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요날, 11일 날 고점 2781, 그 다음에 14일 날 오늘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루 늦게 반영을 하니까 잘좀 보시고.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갭으로 올라간 데를 갭으로 지금 메꾸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자,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거의 똑같죠. 네.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뭐 조금은 슈팅 구간만 조금 틀리고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 그래서 하루 늦게 형성이 되지만 예, 그거를 잘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EEM 꼭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예,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여기 저점 이후에 다시 햄머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또 양봉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박스권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박스권 요 이거 이탈하면 90, 90, 90을 밑으로 확 이탈해버리면 종가상으로 예, 추세적으로 더 내려갈 것이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91을 위로 상향 돌파하면 상승으로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머물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FOMC 그 회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저점이 좀 낮아졌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표값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다이버전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상승 전환율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로 보시면, 자, 유로는 지금 현재 여기 고점, 네, 1.218, 예, 여기 여기 고점을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계속 몇 거래일째냐면 지금 무려 둘, 넷, 여섯, 여덟, 이제 9거래일째 여기서 박스권인데, 이 형태를 잘 보시면, 어떤 형태죠, 요거? 이렇게, 쌍봉이죠? 네, 캔들. 자,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얘가.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고점을 넘으면 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를 이탈하면, 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요 양봉의 이제 지지력이 중요한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진 않아요. 요게. 그래서 붕괴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은 엄청나게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서로 세력들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고점은 형성해 놨는데 치고 가자니 부담스럽고 또 내려가자니 좀 찝찝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유로. 예. 잘좀 보시고. 자, 국채 10년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국채 10년물 예, 이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디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다음에 모기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러면 회사채 자, 금리 올라가죠? 자, 모기지 금리 올라가죠? 자, 어디가 이제 긴장하겠습니까? 연준에서 긴장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도 여러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주의하자. 예. 그러면 회사채 금리, 모기지 금리 다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쓴다고요? 예. YCC. 예, 일드 커브 컨트롤 할 겁니다. 이게 2차 세계 대전 때한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도입할 수 있다고, 네, 제가 오전 영상에 좀 말씀을 드렸고, 예, 잘좀 참고하시고요. 준비를 잘 하시자.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물 보시겠는데, 저 30년물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보면, 네, 국채가 아, 1.1대에서, 자, 1. 지금 현재 6.35. 많이 올라온 겁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예.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니다. 환호할 일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요. 주식시장도 막 정신없고요.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다 뒤엉켜 있는 겁니다. 예, 주의하시라. 예. 자, 금리타 보시겠는데, 자, 3개월하고 10년물. 딱 붙었죠, 여기 추세선에. 그죠? 조만간 뚫을 것 같습니다. 이거 뚫으면 난리 난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10년물과 2년물. 예. 한번 여기, 요 저항 때, 여기 고점 쭉 돌파하더니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뭐가 문제가 된다? 예. 이쪽에 풍덩 빠지는 게 조금 또 인터넷이 좀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다. 잘 보시면 되겠고, 네. 자, 그럼 다음에 자 WTI 원입니다. 얘도 이제 여기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 그러면 경기 회복감, 백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는 올라왔지만
자, 추후 흐름을 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한다? 예,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닥스입니다. 예, 닥스 주봉이고요. 파동상으로 예, 여기 2020년 1월이 고점을 찍었고 예, 지금 현재 거기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진행 중인데 예, 13,300.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일 고점이죠. 자, 헤드, 예, 그 다음에 예,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삼산, 헤드 앤 숄더, 네.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고점을 넘는 흐름이 얘만 유일하게 못 넘었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대표 주자인 독일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 결국 독일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자 그런 상황들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FOMC에서 무슨 립 서비스가 나올지 좀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중론은 뭐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립 서비스만 할 것 같은 근데 모르죠. 이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연준에서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네 어떻게 가요? 예, 무슨 조치가 나오겠죠.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그러면 또 이제 난리 칩니다. 난리. 예, 잘 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은 여기 고점으로 해서 아직은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양봉 세워놓고 요 박스권 네. 그 다음에 패턴 떴죠? 그레이브스톤 도지, 네, 하락세 반전 중간. 이렇게, 예, 자,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양봉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 네. 자, 그 다음에 S&P 500 빅스 선물과, 예, 그 다음에 V빅스입니다. 예, 지금 얘 보면은, 예, 12월 9일 날 저점을 찍고요.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갭까지 띄우고, 예,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월물이 바뀌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25, 네, 25.57. 자, 얘도 패턴이 반복이 되죠.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지금 현재는 오를 차례. 그래서 얼마를 보시라? 36 선물 같은 경우는 36을 넘는지 잘 보시라. 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요거랑 여기 잘 좀 보십시오. 요거 움직 같이 움직이죠. 요때 보시면 저점을 형성하고 예, 무려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이거. 예, 어제도 이게 한 6% 정도 올라간 겁니다. 얘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는 한 150을 넘는지 예, 예, 빅스의 변동성이니까 이것도 어마무시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추세선은 지지하고 지금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150이 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에, 선물 상황은 36을 넘는지가 중요하다. 자 다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바닥 찍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 갈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좋은 사인인지, 네, 잘 좀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고점 부근에서 사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리고 이제 인버스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V빅스는 엄청나게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S&P 500 주봉입니다. 선물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추세선, 요거 위에 거, 잘 좀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시 밑에 붕괴시켰죠.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고 여기 밑으로 내려왔는지 여부.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딱 여기 지지하고 있죠. 여 밑에서부터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요 추세선 예, 이제 안 내려가려고 버팅기고 있죠, 지금. 네. 하람미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설. 예. 자, 이탈 여부만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는 전환선 밑에 내려와 있어요. 자, 위에 저항이 있습니다. 요거. 네, 저항. 여기도 저항.
예. 그 다음에 여기 음봉의 저항, 여기 음봉의 저항.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 지지. 예. 그래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죠. 네. 그러면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요렇게 내려오고 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 500 선물. 네. 그래서 제가 대충 파동을 이제 예상을 해보니까 하나의 마디는 3340 정도 가야 되지 않나?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디가 얼마라고요? 예, 3200이라고 그래서 3200.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이거 붕괴시키면 예, 조금은 진짜 쎄한 분위기가 자, 연출이 될 겁니다. 아직은 고점 부근에서 개기고 있지만, 예, 조만간 요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좀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진짜로. 지금 여기 밑에 추세선 여기서 지금 버팅기고 있는데, 나 지금 안 내려갈 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FOMC, 예, 그 회의 때문에 지금 살짝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앞에 음봉들 극복하기 좀 힘들 겁니다, 요거. 네. 그럼 S&P 500만 그러냐? 나스닥도 보시겠습니다. 얘도 그래요. 네. 자, 여기. 지금 계속 지지, 자, 짱대 음봉에 지지 하고 살짝 올라가고 있죠? 자, 음봉의 중심 지금 와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네. 자, 요거, 여기 역사적 고점인데, 이제 올라가면, 뭐죠? 여기, 저항이죠? 요거 저항. 네. 저항 좀잘좀 보시고, 네.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올라가면, 만 삼천까지는 열어놓으시라. 13,000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예. 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흐름을 잘좀 보시고, 예, 네, 징하죠. 네, 엄청나게 셉니다. 진짜. 예. 네. 그래서 돈의 힘이 어마무시한데, 네, 그런 거잘좀 파악하시면 되겠고, 네. FOMC 어떤 기대감에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은비 차트고요. 자, 여기 고점, 3월달 고점으로부터 내려왔죠. 자, A파. 자, 그 다음에 B파. 현재 계속 요러고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모양이다. 예. 금은비는 왜 봐야 되나? 은값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잘좀 보시고. 그러면 지금 C파 진행 중인데, 예, 깊게 내려갈 수도 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실물. 예, 이번 달에 또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1970년대입니다. 이큰 파동이 일파동이에요. 예. 여기. 2011년 9월까지. 자, 그러면, 현재, 예, 2011년부터 여기까지가 예, 2파동입니다. 조종파동. 예. 새 파동으로 내려왔고요. 예. WXY.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네, 파동이 진행 중인데 3파가 진행 중입니다. 몇 파요? 3파. 자, 이런 값으로는 4,000불이 넘어간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무슨 차원으로? 예, 보험 차원으로 한다. 다시 한번 무슨 차원으로? 보험 차원으로 한다. 잘좀 보시고. 그러면 예, 얘는 그러면 현재 3파가 진행 중인데 3의 1파입니다. 그러면 여기 고점으로 해서 살짝 조정을 줬는데 38.2%까지는 열어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1600한 후반, 1670, 80이 정도, 네, 여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주봉상에도 보시면, 네, 지금 거의 이제 파동이 그려진 것 같은데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잘좀 보시고요. 그러면 일봉은, 네,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 주고. 자, 그러면 이게 진정한 예, 파동으로 가려면 3의 2파를 가려면 여기 고점과 그러니까 얼마냐면 예, 1960달러. 그다음에 여기가 예, 2000달러입니다.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960달러, 2000달러. 좀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왜요? 네, 좀 싸게 사게. 한 돈이라도. 예. 싸게, 요즘 금값 겁나게 비싸죠. 옛날에 제가 2018년, 이때,
요때부터 제가 샀거든요. 실물을 조금씩, 조금씩, 예, 조금씩 샀는데, 그때는 진짜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지금은 겁나요. 막한 두세 달 모아야 사요. 이때는. 예. 그래서 좀더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 실물을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금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다? 예. 보험 차원으로. 네, 여기 넘어야 됩니다. 추세선으로. 네. 넘었다가 조정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 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네, 좀 보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960, 2000을 넘어야지만 이제 지금 3의 2파, 그다음에 3의 3파 이런 파동을 그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값 4,000달러 이상. 네. 자, 그래서 금은, 네,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저처럼 보험 차원이라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지금 종이돈이 너무 많이 찍혀 갔고요. 또 살짝 이상하게 뭐, 종이돈 무한으로 찍겠다 이래 버리면, 예, 금값은 고공행진이다. 실제로, 외국 어떤 전문가들은 3만 달러까지도 얘기합니다. 1온스에. 네,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잘 파악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은도 보시면, 네, 1970년대부터 자한 번의 파동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두 번째 파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얘도 지금 2파고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애들이 있죠. 연준 말고 연준 애들도 관련이 있고요. 네. 이제 장돌뱅이들이 있는데, JP모간. 예, 얘네들. 이거 다 조작한 겁니다, 이게. 그죠? 막판에 조작해서 한번 털고. 그러고 나서 또 올리고 있어, 이렇게 지들끼리. 예. 그렇지만 우리는, 네, 전 세계 은, 실물 은의 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게 JP모간 애들입니다.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마무시하게, 예, 계속 선물로 눌러갖고, 예, 금 가격을 떨어뜨려갖고,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매집을 했습니다. 그때, 예, 올 초도 그랬고, 아주 그냥 아사리를 내놓고, 예, 그리고 이제 올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올 저기 4월 달, 5월 달 이때도, 네, 예, 이거, 은, 이거 폭등합니다. 그러더니, 예, 저도 여기서 조금, 저 ETF 조금 들어갔었는데, 많이 먹고 나왔어요. 네. 아시겠죠? 그럼 지금은, 네, 지금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제가 이제 예상 가격으로는 실물 이론수에 한 100불 정도 갈것 같아요. 100불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25불이죠? 그럼 앞으로 한 4배 정도 더 간다는 얘기. 예, 이론 가격으로 그렇다는 얘기. 100불. 예, 그래서 그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저는 보험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8.2% 라인에 정확하게 지지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 얘도 자,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자꾸 걸려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얘도 26달러를 넘어야 되고, 여기 보이는 대로 29달러 여기 고점. 예. 그죠? 여기를 넘어야지만 그때부터 사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를 어떤 투자 목적으로. 예. 근데 이제 실물을 사는 목적이면 좀더더 내려오면 좋죠. 좀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예. 저도 좀 그러고 싶은데 이제 안 내려오네요. 이제 내려오다 말고. 그죠? 그래서 파동이 여기서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인 사살. 자, 구름대 위까지 통과를 하고, 그죠? 요 구름대. 그 다음에 26달러 넘어서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있는 고점들을 다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파동이 이제 완벽하게 형성이 됐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3의 2파죠? 네. 그러면 3의 3파는, 예, 이때는 완전히 뭐라? 예,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무조건 담아놓고 보는 거다. 3의 3파. 제가 코스피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3에 3파예요. 이거 겁나는 파동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 운이 폭등을 해요. 갑자기. 이 고점들은 막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아, 그러면 3에 3파다 하고 그때부터 쫓아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런 26달러, 뭐 29달러, 여기 고점들 뭐 27달러. 예.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요. 이 추세를 일단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요 추세를 넘고 이렇게 아니면 구름대를 통과하고 위로. 예. 지금 호전됐네요. 그죠? 네. 자, 후행스팬도 지금 몸통에 들어가 있고 뭔가 슬슬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달러 인덱스거든요. 지금 플러스죠, 지금 요거. 파란색은 플러스인데 은하고 금도 플러스예요. 신기하죠? 그죠? 예,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뭔가 지금 시장이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을 하자. 갑자기 왜 운이 또 뜨기 시작하고, 예, 달러 인덱스는 바닥을 찍었다가 또 플러스로 돌아서고, 신기하지요? 네. 잘좀 보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 예, 지금 큰 변동성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뭔가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예, 주의하자. 예,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깨어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 좀 하십시오. 네, 자, 아이도 후원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하시고 참고하시고, 예,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혜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